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소개 좀 해주세요. 가볍게. 예, 저는 주부고요. 예, 주부고. 지금 박사님한테 채명 기초 과정을 아. 배우고 있는 예. 정루치아입니다. 본론으로 네. 들어갑니다. 네. 예, 자. 아까 이제 이야기니까 어릴 때부터 뭐 돈에 별로 구애받지 않았고, 네. 돈에 구애받지 않았고, 또뭐 벌만 벌어지고, 맞죠?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모이지가 않는 거 네. 아니에요? 예. 특히 남편께서 그냥. 예, 좀 모아놓으면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돈이 나가요? 신랑이 이제 저가 돈을 좀 모아놓으면은 일단은 신랑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그 자기 좋아하는 뭐 낚시 같은 거 가갖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잠적해버리고. 그분 팔자 좋으시네. 예, 그렇게 하고서는 돈이 없다 그래도 뭘 그냥 이렇게 차려입어야 되고, 폼생폼사. 뭐, 부부싸움이라도 한번 했다 하면은 그날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노래방이고 뭐 어디고 다 가고 자기가 카드로 다 긁고, 그 다음에 그거 카드 한도가 될 때까지 다 쓰고, 그 다음에 없어져요, 사람이. 결국은 그 카드 값을 저가 해결하고 나면은 한두달 있다가, 세달 있다가 슬그머니 들어오고, 근데 그 뒷감당을 지금까지 혼자서 다 하셨네. 예, 제가 정말 다 했습니다. 그러면 뭐 결혼할 때부터였어요? 결혼할 때는 보니까 사람이 너무 멀쩡하고, 그리고 자기가 항상 돈이 있다고, 통장에 돈이 많다고 그래갖고 했더니, 결국은, 방도 제가 없고, 가전제품 다 제가 살고, 그러고, 예, 모시고 살았죠. 자, 그러면 연애예요, 중매예요? 연애예요. 그 연애할 때는? 연애할 때도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알뜰하게 쓰길래 저는, 아, 이 사람이 알뜰한가 보다. 알뜰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렇게, 아하, 그러면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은 알뜰한 편이에요, 막 쓰는 편이에요? 앞뒤 좌우 따지고 쓰죠. 그래요. 저는 또 어렸을 때부터 저가 벌어서 학비를 다 대고 했지만, 나가갖고서는 제가 돈에 대해서 구애를 받고 쓰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벌면은 항상 맘 먹은 오케이, 대로 오케이. 예, 벌고 그랬으니까요. 뭐, 엉뚱한 소리지만,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셨다면 지금 좀돈 많이 모으셨겠다. 근데 그거는 또안 그런 것 아, 같아요. 그건 안 그래요. 이제 안 그래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 그건 왜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쓰는 그 단위가 좀 커요.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맨 처음에 신혼살림 할 때가 보증금이 150짜리였거든요, 방을. 그런데 제가 그 정수기가 필요하다고 정수기 130만 원짜리를 그냥 들여놨어요. 손이 크시네. 예, 그러니까 그럼 혹시 경제관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좀. 경제관념이 없죠, 박사님. 그렇게 진짜 생각하시네. 예, 저가 왜 그러냐면은, 교통사고가 나갖고선 저가 퇴원을 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나갖고 입원했다가.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통사고 났으니까 이제 보상금이 좀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차 계약을 해서 차를 빼버렸습니다. 예, 하여튼 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자, 그럼 제가 예. 궁금한 게 네. 부모님은 어떤지 궁금해요. 부모님, 엄마, 아버지. 아버지는 어떻고 엄마는 어떻고 두분 사이는 어떤가? 그게 궁금해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았고, 아버지는 경제 능력이 어때요, 아버지? 아버지 경제 능력이 엄마 말을 좀 빌리자면은, 이렇게 굉장히 못살 때, 이제 신혼초에 못살 때도 단칸방인데도 옷을 이제 이렇게 좋은 거, 이제 잠바 같은 거 겨울에 사서 입혀서 내보내면, 그거를 거지를 주고 왔대요. 예, 그렇게 하고서는 본인도 저기 뭐잘 데가 없는데 거지들 부부들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우리 세상에. 집에서 먹고 재우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한 달이고 많이 두 달이고. 속상했었겠다, 그죠? 예, 엄마가 엄청 속상했죠. 그러니까, 이제, 루치아님은 형제 관계 어떻게 됐어요?
여동생 하나, 저 하나, 그리고 뭐 일단은 이제 아버지가 틀린 남동생 하나. 그러니까 맞이네요. 네. 그 이제 엄마 팔자 닮는다는 말이 이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네, 맞아요. 엄마 팔자를 닮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속 썩었다. 엄청 그 모습을 보면서 컸단 말이야. 경제관념이 없다. 맞죠? 썩었죠. 네. 경제관념이 없다라는 면에는 갖고 부지런히 뒤치다꺼리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여자로서, 주부로서 남편의 네. 뒤치다꺼리 해야 된다. 이거는 똑같단 말이야. 네. 그래서 결국은 엄마 팔자 닮는다라는 말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엔간히 적용되는 것 같다 이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오케이. 돈과 관련해서 원하는 게 뭐예요? 돈에 대한 압박을 좀안 받고 싶어요. 돈에 대한 압박을 안 받고 싶다. 예. 이제 특히 결혼한 후에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돈 하면은 압박이 다 옵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예, 완전히 저가 그냥 땅속으로 이렇게 팍 박히는 느낌. 땅속으로 팍 박히는 느낌.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예, 루치아님 본인이 돈과 관련해서 이제 편안해지고 돈의 에너지를 많이 끌어당겨서 이제 달라진다고 한다면 남편한테 영향을 줄까 안 줄까?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은 벌거나 돈이 많이 모이면 남편이 더 많이 사고를 저지르고 그래서 또 돈이 나가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싶은데. 사실 그 생각을 해요. 이 사람 형제가 팔남매인데, 이 사람이 그 여지껏 그 어렸을 때 굉장히 그 형제들 중에서도 돈을 벌어서 그 엄마 아빠한테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몇째예요, 몇째? 아들로서는 셋째고 서열로서는 다섯째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벌어서 부모님 다 갖다 드렸다. 예. 엄청 효자네. 그래서 제가, 예. 예, 저가 그래서 결혼할 때 네네. 온 식구들이 저를 엄청 반대를 했어요. 왜 아. 그러냐면은 돈줄이던 아들이 예. 장가를 가면은, 옳지. 예, 그게 끊기잖아요. 마누라 때문에 예, 그렇죠. 끊어지지. 예, 그래서 저를 엄청 미워하고 대놓고 싫어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 전까지 저가 샵을 할 때까지만 해도 검정색 이제 차인데, 그 차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손세차를 해요. 카니발이 되게 네네. 네, 크거든요. 크죠. 예, 근데 그거를, 손세차를 꼭 맡겨요. 그렇게 하고서는 제가 그거 너무 좀 낭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아, 내가, 응? 그래도 애들 데리고 일을 시키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고, 그게 사장님이시네. 그러죠. 그렇게 돈 하고, 안 되는 사장님이에요? 아니, 돈은 돼요. 돈은 되는데 그걸 다 써버린다 그 얘기죠. 그렇죠. 써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써버리니까. 예, 그렇게 하고서는 그 자꾸만 그 부모님을 도와주고, 부모님을 도와주는 거를 적당히 하는 거는 저는 좋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신 아들이 돈을 잘 벌어서 그렇게 한줄 알고, 예, 아들한테 자꾸만 이렇게 통장에다가 계좌번호 적어서 보내고 돈 얼마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남편분이 엄청 착한 분입니다. 그죠? 예,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엄청 효자입니다. 잉? 네. 그러면서 적당하게 경제관념이 없고, 그다음 그렇죠. 폼생폼사고,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인기는 엄청 있겠다. 그죠? 연예인이죠. 연예인이지 그래. 사모님은 그 인기 많은 연예인 뒷바라지하는 내조자로서 그냥 묻혀서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 예, 맞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아 네. 이거는 전생에 네. 두분 관계에 인연 네.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전생에 루치아님이 전생에 이 남편분한테 빚을 엄청 졌어. 네. 지금까지 제대로 갚지 않은 채에 이번 생에서 또 만났어. 이제 갚는 기간이 거의 끝난 것 같아. 오늘은 네. 그냥 다르게 해보려 했는데 결국은 또 전생 문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 박사님, 네.
그 시어머니가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사람이 10살 때 혼자 봤대요, 그 인종을.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 10살 때니까 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지를 모르지, 못하는데, 결혼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이 사람네 집에 이제 처음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집을 갔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날 저녁에 제가 꿈을 꾸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너무 생생하게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방 가면 이방 쫓아다니고 저방 가면 저방 쫓아다니면서 저보고 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며느리도 많은데 왜 저한테 밥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집 며느리는 너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쌀을 씻어서 씻는데 나가시길래 어디를 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마실 다녀오마 이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꿈을 깨고 나서 이제 그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가 생김새를 얘기했더니 두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너 어떻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완전히 저가 지금도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꿈을 꾸는데 또 할머니도 저는 못 봤는데 나타났고, 할머니 할아버지 나란히 앉아 계시고 그 교자상 까만 교자상이 앞에 저하고 이 사람 앉아 있고 우리 시어머니 앉아 있는데, 너는 우리 집 며느리는 너 하나밖에 없다 이러시면서 우리 집 며느리들한테 대대로 내려오는 옷이 있다 그러면서 그 옷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탁 치는 팔을 치는 바람에 제가 그 옷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냥 꿈을 딱 깼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두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저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거부를 못,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옷이 있던 장소까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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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사람하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가 없다잉. 네, 헤어지려고 하면은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갖고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다르크야. 다르크. 남편분하고 관계 문제 차원보다는 오히려 그 집안 전체하고 인연이다. 그리고 그것이 까르마이기도 하고, 그거 있고, 그것이 이제 남편을 매개체로 해서 연결되는 부채입니다. 그거하고 본인 친정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까르마, 그 부분에 또 본인이 또 엮여 있고, 이거 양가로 다 엮여 있다. 이제 복잡해요. 예, 전생하고 그쪽 집안에 아까 가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아유 복잡하게 엮여 있네. 또 한 가지 또 뭐예요? 그 돌아가셨 저가 꿈에 나타났던 그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대요.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사람을 상당히 많이 죽였대요. 외할머니를 저는 몰라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일본인이래요. 언제 돌아가신지는 모르는데 엄마하고 5살 때 헤어졌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엄마 고향은 저기 동경이고. 아, 일본이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5년 중에 생각하기를 왜 하필 독립운동했던 사람의 집안에 내가 들어가서 아유, 지금 결국은 보니까 이제 오늘 야 이것도 이 판이 커지겠네. 아, 참 오늘 간단하게 하고 좀 편하게 넘어갈라 했더니 또 이게 내가 또 엮이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인의 전생 인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의 아까 뭐 그런 부분. 자, 그럼 준비하세요. 편하게 준비하세요. 아이고, 저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데 괜찮을까요? 예, 그리고 뭡니까? 이어폰 꼈습니까? 예, 이어폰 꼈는데 저가 지금 왜 이렇게 떨릴까요? 아, 그래요? 이미 벌써 뭐 연결되나 보다. 아니 머니 코칭을 미루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지금 머니 코칭이에요. 머니 코칭에서 다루는 머니 코칭의 소재가 소재가 지금 홈런 왕님이 머니 코칭을 다시 한번 미루는 걸로 이렇게 쓰실걸래. 머니 코칭을 미루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머니 코칭이에요. 다만 이 머니 코칭의 소재가 오늘은 하여튼 뭐 전생이니 뭐 이런 게 된다. 결국은 머니 코칭이에요. 추워갖고. 추워요. 갑자기 추운 거예요? 예, 지금 갑자기. 아, 그럼 뭐가 또 이렇게 올라왔나 봅니다. 자,
눈 감으세요. 시작하면 네. 네, 추운 거에 집중하세요. 네. 지금 우리 머니 코칭입니다. 머니 코칭. 오늘 주제는 돈이에요. 루치아님이 왜 열심히 일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돈이 다 뜯기는 거예요. 네, 나쁘게 말하면 돈이 다 뜯기는 거고, 좋게 말하면 팔남매 중에 가운데 중간쯤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상하게 호구가 돼 있어요. 호구가 돼서 남편과 시부모님의 뒷바라지를 하는 착한 며느리예요. 좋게 말하면은. 그런데 이제 본인으로서 상당히 고달프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이 있는데, 그 잠재력이 계속 옆으로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으니까 금전적 장애를 겪고,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고,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의 심적 고통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머니 코칭의 한 부분이다, 이 뜻입니다. 자, 추위에 집중하세요. 추위에. 자, 이 추위가 어디서 옵니까? 따라가세요. 물하고 연결되는데 물, 예, 자꾸는 물, 이제 어떤 물이에요? 바닷물 네, 바닷물인데 바닷물에 빠졌어요. 목에까지 차 있어요. 아, 빠졌구나. 짠내가 납니까? 물 색깔만 보여요. 그럼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있나요? 혼자만 있나요? 혼자 배가 파손됐나요? 있어요. 네, 배가 파손됐어요. 배가 파손되고, 그럼 그 배는 어떤 배 같아요? 여객선인지, 아니면 고깃배인지. 고깃배는 아니고 자, 배가 좀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 남자.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너가던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독립군입니까? 아니면 자금책이에요? 자금책이요. 자금책이고. 그러니까 이제 건너가는데 일본으로 건너가나요? 아니면 조선으로 건너가나요? 조선으로요. 조선으로. 어디? 만주에서? 일본에서? 어디서? 일본에. 일본에서. 일본에서 독립 자금을 갖고 전달하러 조선으로 건너가는 중에 배가 침몰했나 보다. 그런가요? 예, 맞아요. 자, 이거는 당신의 전생인가요? 아니면 다른 존재인가요? 다른 존재 다른 같은데, 이거. 존재. 그러면 다른 존재면 혹시 아까 그 할아버지인가요? 남편 집안 성씨가 뭡니까? 김씨. 김씨. 그 김씨 집안에 아까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랬나요? 할아버지라 그랬나요? 외할아버지. 그 남편의 외할아버지? 예. 그럼 성씨가 다르네? 이씨요, 이씨. 이씨. 그러니까 할아버지, 예. 시어머니 집안이네. 그죠? 네. 시어머니 친정 아버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씨입니다. 예, 이씨, 그러니까 이씨 할아버지예요? 신혼초에, 결혼하고 신혼초에 꿈에 보이셨던 그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 그 느낌이 아닌데. 그러면 그 느낌이 아니면 저 친정 쪽인가? 네, 친정 쪽이에요. 아, 친정, 그러면 외할아버지네. 외할아버지. 어머니 성씨는 뭐예요? 엄마 성씨는 가짜 성이라서 그게 김씨인데. 아, 그러면 원래 성은 모르네요? 네. 왜 모를까? 엄마가 어렸을 때 홀로 돼갖고. 그럼 엄마 이름은 본명 맞아요? 엄마 이름은 일본명 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명. 미에코. 미에코. 그거는 본명이에요? 네. 미에코 아버지 느낌. 미에코 아버지예요. 미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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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미에코를 두고. 어린 미에꼬를 두고 눈 감기가 어려웠네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왜 손녀한테 오셨네? 그래서 독립군으로서 독립군 자금 전달하러 조선으로 건너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물에 빠져서 이제 익사하시는데, 어머나, 얼마나 춥고, 얼마나 춥고. 그러면
그 지난번에 그 뭡니까? 비염 재치기 춥고 그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박사님 그게 할아버지는 맞는데 어, 할아버지가 맞는...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빠져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제 다 구조가 되거나 살아나시나 보다. 예 맞아요. 오케이. 자 구조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조가 되는 거? 누가 구조를 하는가? 자 이제 할아버지하고 직접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자, 외할아버지 불러보세요. 루치아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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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떻게 루치한테 왜 오시고 미애꼬 딸한테 왜 오셨는지 그러니까 돈을 다 잃어버렸었겠다 그죠? 자금 전달하러 자금을 잔뜩 숨겨서 이제 조선으로 건너가시다가 배가 침몰됐으니까 목숨은 건졌는데 돈은 다 날린 셈인가 그런가요 혹시? 할아버지 독립을 하시지는 않으셨대요. 뭐를 안 하셨어? 독립운동 하신 건 아니라? 예.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뭐로? 어떤 계통인가? 그 독립운동 차원의 그건 아니고 그러면 뭐 독립운동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무슨 차원으로? 어떤 임무를 어떤 뭐 심부름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건너가셨는가? 이제 추위는 추운 건 없어졌어요? 네. 추운 거 갑자기 없어졌어요. 자 다시 할아버지 한번 느껴보세요.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와요. 아 가족들을 데리고 조선으로 온다? 네. 오케이. 그래서 그 침몰했는데 살아났다 그 얘기죠? 네. 다 와있어요 지금. 아 와있고. 그럼 그 안에 미애꼬도 있나요? 네. 어 미애꼬. 그러면 엄마 어린 시절이 보여요? 네. 느껴져요? 어. 할아버지가 어떻게 언제쯤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봐요. 병으로 돌아가시는지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아니면 살해당하는지 아니면 사고로 가시는지 왜요? 할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시네요. 너무 슬퍼하시오. 왜 슬프시대요? 왜 슬프세요 할아버지?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아 미애꼬를 잃어버렸구나. 아 거기서 이상 가족이 되는구나. 아 미애꼬. 그럼 엄마한테 들은 바는 뭐예요? 과로 컸다 했나요 엄마가? 네, 엄마가 5살 때 헤어졌다 그랬어요. 할머니는 그러면은? 할머니 다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네. 넘어왔다가 어떤 이유로 네. 뭐가 이렇게 잘못되면서 떨어졌고 그래서 이 미애꼬는 고아가 됐고 그 네.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네. 미애꼬를 찾느라고 막 너무 힘들고 미애꼬 이렇게 됐나 보다. 아 그러면 이 독립운동 그거 관계 없다 그죠? 예. 아마 이제 뭐 하나의 추측을 하면은 8.15 해방이 되면서 일본에 살던 우리 가족들이 우리 고향으로 간다고 아마 배를 타고 오셨고 오는 중간에 뭐 사고도 있었지만 오셔갖고 뭐가 잘못돼서 헤어졌나 보다 이상 가족이 된 거네. 예. 자 그러면 혹시나 할아버지는 딸을 잃은 슬픔과 상심 속에
합병으로 또는 뭐 어떻게 그 결과로 돌아가시게 된 건 아닐까? 할아버지가 합병,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화병으로 네. 느껴보세요. 몸의 어느 부위에서 어떤 식으로 화병이, 예를 들어서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아니면 열이 난다 등등. 가슴이 뽀개져요. 가슴이 뽀개져. 할아버지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혹시 할아버지 사진 같은 건 없지요? 당연히 없겠죠. 그냥 엄마가 5살 때 헤어지고 아예 고아가 됐으니까 뭐 있을 게 없지. 아이고. 다시. 할아버지. 미애꼬 할아버지. 미애꼬 아버지 참. 할아버지. 우리 딸을 잃고 얼마나 찾아 헤매고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고 아비로서 얼마나 죄책감 느껴지고 미안하고 찾아야 되는데 미했고 그러면서 병을 얻고 가슴이 빠개지는 것 같은 그런 병 그러다가 몇 살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사시는 거는 좀 사셨네. 자, 60에. 그러면 루치아님 친정 엄마하고 사이가 클 때 어땠어요? 엄마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루치아 몇 살쯤에 들어오셨을까? 어렸을 때 들어왔대요. 그래, 그러면 왜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을까? 그러면 그게 아버지하고 딸하고 사이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왜 사이가 안 좋았을까? 할아버지 대답해 주세요. 왜골수? 누가 왜골수라? 아버지 엄마가? 네. 엄마가 왜골수라? 네. 그럼 할아버지 닮았겠지 뭐. 그러니까 아버지 닮았겠지. 미애꼬 아버지 닮았겠지 뭐. 왜골수라는 게. 우리 할아버지도 외골수지요? 맞대요. 보니까 저 뭡니까? 루치아도 외골수예요. 네? 루치아도 외골수예요. 근데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할아버지, 루치아 왜 돈을 왜못 모읍니까? 그리고 돈 벌어가 왜 자꾸 그래? 마지도 아닌데 시부모 다 그냥 봉양하고 남편한테 다 뒷바라지하고 본인은 돈을 못 먹어. 할아버지 그거 왜 그래요? 루치아가 남편이나 그 집에 전생에 갚아야 될 빚이 많았나요? 갑자기 반응이 없어지고. 혹시 또 다른 분 있나요? 아니, 지금 자꾸만 친정아버지가 떠올라요.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 네. 이야기해 주세요. 저 7살 때요. 어느 날 행방불명 됐어요. 기억은 있네요? 아빠 나가던 날 마지막 모습이 기억이 오케이. 너무 그리고 선명해서. 이제 행방불명 되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죠? 예. 그 아버지 모습이 보인다고? 예. 오케이. 자, 아버지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딸 장년대, 맞이 장년대. 우리 딸을 또 많이 이뻐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결국은 사위하고 장인어른하고 같이 계시는 꼴이네. 그런가요? 두 분이서, 우리 루치아 속에서 두 분이서 어떤 작용을 하시는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알력 관계라든지 다툼 관계라든지 사이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무관하게 지내신다든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제 그 장인어른 입장에서 내 그렇게 애타게 찾던 미애꼬를 데리고 사는 사위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반대로 내 이쁜 미애꼬를 애먹이는 사위가 미울 수도 있겠다. 어느 쪽 같아요? 아니면 양가 감정에서 두 개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싫어해요. 싫어해. 장인어른 싫어한대, 그지? 아버지가 온전히 혼자서 절 차지하고 싶어요. 아, 그래. 아버지로는 온전히 혼자서 딸을 차지하고 싶고. 그렇다면 외할아버지 입장에서도 내 생각은 이래요. 손녀 속에서, 손녀를 통해서 딸을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딸은 고집이 세서 미애꼬 말이야. 미애꼬는 고집이 세서 미애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어. 그런데 이 딸은, 그러니까 손녀는 여리고 착해. 얘는 빈틈이 많아. 그래서 빈틈 많고 여리고 착한 얘한테 들어와서 얘를 통해서 딸 미애꼬를 보면서 그렇게 보고 싶어서 들어오셨어. 할아버지 맞지요? 맞아.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됐을 것 같아. 근데 그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딸한테 와보니 그 장인이 먼저 선점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런 알력 관계나 다툼이나 불편한 관계가 우리 이 루치아 속에서 공존하는 그런 상황 같아.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지 않았나, 그거야. 그런데 오늘 주제가 사실은 돈이거든. 일반 뭐 심리, 일반 뭐 그게 아니고 돈이란 말이야. 머니 코칭이니까 돈이단 말이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왜 돈이 새 나가고 돈이 모여지지가 않고, 나쁘게 말하면 꼭 그 이 루치아가 희생만 당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관련되느냐, 그게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이 두 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루치아가 자기 주관을 갖고 말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치아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 대답하세요.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럼 말해보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오케이. 두 분 다 가실 곳으로 가세요. 오. 당신들이 계셔야 될 곳은. 어허. 제가 아니고 당신들이 계셔야 하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나고. 그럼 지금까지는 혼란스럽게 두 사람이서 저를 치열하게 차지하려고, 내 안에 있으려고 치열했어요. 아까 말하지 않은 그 이면에 또 다른 느낌이나 다른 뭐가 떠오르는 게 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오케이. 하세요. 아버지는 나를 어렸을 때 버리고 갔을 때는. 아, 버리고 갔다. 버리고 가놓고 당신이 이제서 미안하니까 내 안에 있었던 거고. 아. 할아버지는 당신이 당신 딸을 잃어버리고 그 딸에 대한 미안함으로 내 안에 있었던 거고, 제가 30대까지는 엄마를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케어를 했어요. 친정엄마를. 근데 이제서 다 맞아 들어가는 게 퍼즐이 맞아 들어간다. 언젠가, 친정아버지가 우리 아이들 3살 때 제 꿈에서
미래를 한 번만 보고 가겠다고 루치아님을, 오셨어요. 루치아를 한 번만 보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꿈에서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보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만 보겠다 그랬어요. 꿈속에서. 그런데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시니까 특이한 게 그때 이후로 엄마하고 저가 완전히 분리돼서 생활했어요. 저가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그 전에는 엄마를 저가 엄청 도와줬거든요.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처리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저가 엄마를 잘안 봐요. 그게 저가 죄스러웠었는데 왜 그럴까 하고 죄스러웠는데 이제 퍼즐이 맞아들어가네요. 오케이. 그럼 혹시나 아버지가 루치아 30 그때 나이 30대 그때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닐까? 7살 때 집을 맞아요. 나가셨지만, 예? 예,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그러니까 7살 때 나가셨지만 20여 년을 혼자인지 뭔지 바깥에 헤매시다가 예. 루치아 30대 아까 말한 그때쯤에 돌아가셨어. 예, 별세하셨어. 삼, 따님을 예, 찾아와. 삼십, 예. 그렇게 퍼즐이 그런다. 맞았네. 오케이. 예. 그렇게 하고 내 나한테 해서 떠나질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퍼즐이 또 맞다. 무슨 퍼즐이냐면은, 그럼 그때 결혼했을 때죠. 네, 아이들 3살 때. 그러면 이제 맞는 게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경제적 그 소비 패턴이나 경제관념, 밖에서, 어떻게, 아버지가 밖에서 어떻게? 돈과 관련해서. 아버지가 엄마를 전혀 생활을 돌보지 않고 오케이. 밖에서는? 밖에서는 그 돈을 다 썼어요. 다 쓰고, 불쌍한 사람 막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집에 막, 막 데리고 오고, 엄마가 그 뒷바라지 다 해야 되고, 그게 혹시 루치아님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그거 있지 않아? 그거 있어요. 루치아님도 아까 그 얘기 했거든. 불쌍한 네, 사람 저거. 막 도와줘야 되고, 네, 막 도와줘야 돼요. 막 도와줘야 그거. 되고, 아까 좋게 말하면 큰 손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경제관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그래, 거죠. 규모에 맞게 써야 되는데, 아까 뭐, 집채가 뭐, 백, 얼만데, 뭐 사는데 백 얼마를 들였다, 뭐, 그 얘기 다시 해보세요. 집에 보증금하고 맞먹는 물건을 그냥 들여놔요. 아무.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없고, 돈에 관한 관념이 없으니까, 그냥 기분 나면 막 써버린다, 그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 있으면, 상황 봐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돈을 써버리고, 빌려서라도 도와줘요. 막,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게 말하면 좌선 사업이지, 나쁘게 말하면 막 퍼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케어 못 하는 거야. 이? 남들한테 그러느라고, 또 자기 기분에 쫓아서 소비하느라고 정작 자기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다. 그 연장선에서 남편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로 막 퍼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 맞습니다. 경상도에서 단둘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단둘이. 자기 단둘이를 못하고 마음만 좋고 정만 많고 에? 좋게 말하면 잘 베푸는 천사인데 나쁘게 말하면 바본 거야. 그래. 이제 그게 아버지가 나한테 들어오실 때부터 그런 게 이루어졌고, 그게 공교롭게 남편하고 연결돼서 남편 쪽으로, 시댁 쪽으로 돈이 나가고, 그거와 별도로 나는 나대로 좋게 말하면 큰 손이지만, 막 쓰고, 베풀고. 베푸는 게 아버지 거잖아. 그러니까, 내 속에 엄마적인 속성과 아버지적인 속성이 같이 있어서 그런 남편 때문에 속 썩는 건 엄마 거야. 그러면서 내가 또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건 아빠 거야. 아버지 거야.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엄마를 걱정하고, 딸이니까 미했고, 엄마를 걱정하고 엄마에 대해서 막 그러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질투를 하니, 그것이 루치아가 엄마하고 친정엄마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원인이 되는 거라. 그럼 답이 나오네. 일단 답이 나왔네. 전생까지 가지 않고도, 전생까지 가지 않고도 본인이 과거부터 경험해왔던 어떤 내적인 에너지, 뭐 빙이라 해도 좋고 빙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런 작용이 있었어. 꿈으로도, 본인이 직감으로도. 이제 그 유효 기간이 오늘로서 다 했어. 중요한 거는 루치아가 그동안에 자기 주체성을 확보 못한 거야. 에? 자기 정체성, 자기 주체성을 확보 못하고 끌려다녔어. 근데 이제 철이 들어갔고, 그동안 설기문 박사 만나고, 라이브 방송 열심히 보고, 최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깨달음을 얻고, 조금씩 조금씩 눈을 뜨고, 조금씩 조금씩 각성하고, 조금씩 조금씩 자기를 돌아보고, 조금씩 조금씩 자기 무의식을 분석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철이 들고, 조금씩 조금씩 주체성을 찾고, 자아를 찾고, 그래서 이제는 나로서 내가 나를 케어하고,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붙들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은 게 아니야. 오케이? 예, 아버지의 그림자로서, 맞죠? 외할아버지의 그림자로서 끌려다녔던 거야. 오늘 비로소 독립선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독립선언에 선언문을 아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앞에서 낭독을 한 거야. 맞죠? 맞아요. 확실합니까? 예, 확실해요. 독립선언 확실합니까? 그럼 확실합니다. 만방에, 만방에 그 떨치고 선언하고, 이제 누구도 나 건드리지 마라. 나는 내가 지킨다. 내 주인은 내다. 내가 어리석게, 바보처럼 착하기만 하고, 그냥 뭐 여려 빠져갖고, 남들 불쌍한 건 알고, 내 불쌍한 거는 모르고, 남들 중심 못 잡고 헤매는 건 알고, 내 중심 못 잡고 헤매는 거는 모르고, 바보처럼, 아, 바보처럼,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죠? 그래서 오늘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모든 퍼즐이 맞아지니까, 이제 5등은 자에 독립을 선언하느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변을 들어봐야죠. 아버지! 말씀하세요. 우리 딸이 이제 독립하고 홀로 자기를 돌보면서 주인으로 살겠답니다. 어떡하실래요? 내가 정말 미안하네, 내 딸한테. 같이 있어주는 게 도움이 되는 줄 그거 잘못하신 거죠. 알았더니. 내 딸을 내가 너무 가야겠네. 야, 좋습니다. 그만. 할아버지 또 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잃어버리고 네. 그 딸을 더 보고 싶었는데 네. 딸이 고생하는 게 싫었는데 네. 내가 잘못했네. 내 손녀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네. 이 아이한테 정말 미안하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장인과 사위 간에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는 아버지는 딸을 버린 죄책감. 맞죠? 네. 아버지는 딸을 버리고 자기 인생 찾아서 나갔다는 점에서 죄책감이 있어, 딸한테. 할아버지는 딸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은 죄책감이에요. 맞죠? 아버지는 딸을 버렸다. 자기 인생 찾았어. 그리고 그 딸을 제대로 내가 그 후로 케어하지 못하고 길러주지도 못했다라는 죄책감. 일곱 살 때 그랬죠? 할아버지는 딸 다섯 살 때, 맞죠? 예. 되게 비슷한 때라. 왜냐면 이건 어차피 어릴 때 기억을 근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보장 없어. 맞죠? 되게 비슷할 때란 말이에요. 네. 운명입니다, 이게. 비슷할 때. 외할아버지는 자기 딸을 잃어버렸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 책임이지. 예? 네. 하나는 적극적이고 소극적이라. 루치아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딸을 버렸고, 외할아버지는 소극적으로 딸을 버렸어. 왜냐면 제대로 케어 안 하고 제대로 안 챙겼으니까 잃어버린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죄책감이야. 그래서 죄책감이 되다 보니까 퍼주고 도와주고 싶은 거야. 죄책감 덜려고. 그러면 퍼주고 도와주고 싶은 이게 루치아의 마음이었어, 그동안. 루치아가 그동안 불쌍한 사람 보면 퍼주고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되고 퍼즐이 그렇게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두 분 다 각자의 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냥 퍼주고 그냥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루치아한테 그대로 묻어갖고 루치아도 주변 사람 불쌍하고 막 안타깝고 그러면 막 퍼주는 거야. 박사님이 그 죄책감이란 얘기할 때 굉장히 가슴이 시원해요. 그래, 그러니까 루치아도 이유는 모르지만 죄책감이 있었을 거야. 뭐 때문인지 몰라도 왠지 죄책감 때문에 내가 잘 네. 살면 안 돼. 내가 돈을 갖고 네, 내가 맞아요. 갖고 있으면 안 돼.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네. 돼. 그 죄책감 때문에. 네, 그래. 맞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어떻게 보면 내한테 돈이 몰리는 걸 방해하거나 밀어내는 거야. 예, 네, 맞아요. 이게 머니 코칭이에요. 머니 코칭의 본질이 이거예요. 내 안에 죄책감. 근데 이거는 내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아버지 거고 외할아버지 거긴 한데 어쨌든 내 무의식에서 네. 그 두 분의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서 놀이터로 삼아갖고 막 놀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게 아닌데 루치아가 주체성이 없다 보니까 루치아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챙기다 보니까 내게 아닌 이 죄책감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내 마음에 자리 잡아갖고 죄책감의 마음으로 주변에 불쌍한 사람에서 막 퍼주는 거야. 자기를 못 살피는 거지. 그러니까 껍질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뭐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오케이? 들켰대요. 들켰지 그래. 그러니 오늘 아까도 내가 말했죠. 오늘 이후로 네. 오늘로서 참 터닝 포인트가 네. 되는데 아까는 전생으로 풀릴 줄 알았는데 오 뜻밖에 지금 이렇게 풀리네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로 이제 끝. 왜? 주체성을 찾았단 말이야. 주체성을 찾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제는 내 마음으로 살아야 돼. 지금까지는 내 마음 아닌데 내 마음으로 착각한 거야. 계속 들켰대요. 자, 그래서 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 오늘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잘 노셨으니 이제 그 자리 우리 딸하고 외손녀한테 물려주고 이제 두 분은 가셔야 될 곳으로 잘 가시도록 하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루치아 기억하세요. 달달하다 네. 하세요. 달달하다. 또 뭐? 달달하다. 그 다음 또 뭐? 달달하다 빙수. 빙수. 달달하다 빙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루치아님이 가톨릭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달달하다.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치. 그래서 오늘은 달달하다 네. 빙수의 이름으로. 예. 달달하다 빙수의 이름으로. 달달하다 빙수의 이름으로.
자기를 찾고 나를 찾고 독립을 하고 독립을 하고 그러면 내 자신이 아닌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에너지를 원래 속해야 될 곳으로 보내는 거야. 다른 어? 에너지를 원래 속할 곳으로 보낸다. 오케이. 내 말 알았죠? 네. 이네들이 원래 속해야 했을 곳이 있었는데 있는데 전부 착각하고 네. 잘못 알고 네. 엉뚱한 곳에서 마치 자기 마당처럼 놀은 거야. 네. 그걸 서로 모르고 서로 속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루치아가 이제 깨달았고 아 이거 내 마당인데 이거 내 집인데 네. 이제 아무도 들어오지 마. 내 거야. 네. 그리고 문을 닫는 거야. 문을 닫는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킨 데 뜻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네. 내가 여유가 있어서 기꺼이 도와줘도 아깝지 않고 기꺼이 도와줘서 내가 후회하지 않고 네. 기꺼이 도와줘서 내가 당당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럴 때는 당연히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와주는 만큼 또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만큼 더 이상으로 불러오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될 때. 네. 네. 오늘 그렇게 되는 날이에요. 네. 2018년 12월 네. 14일이에요. 자, 네. 이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를 달달하다, 이왕이면 달달한 팥이 들어가야 더 달달하잖아. 네. 네. 달달한 팥빙수를 이야기할 때 소리 한번 지르는 네. 거예요. 세 번 질러요. 네. 할 때 이 두 분 엔드 플러스 알파 루치아 안에 있는 네. 모든 에너지 루치아 자신이 아닌 다른 에너지는 전부 다 한꺼번에 퓨 가야 할 곳으로 또는 속해야 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준비하세요. 네. 자 준비하세요. 하나 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그동안 어쨌든 뭐 어떤 인연이 되었기에 함께 했는데 이제 인연의 시간이 잠시 후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안녕히 가시고 네. 가실 때 함께 있는 다른 에너지 다 같이 함께 광명의 빛으로 빛의 세계로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오. 자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퓨. 천상천하 유아 독종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임자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생명이니라. 자, 어떠세요? 근데 되게 가볍네요. 자,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면서 광명의 빛을 쭉 빨아들이고 달달하다 빙수 달달하다 빙수 달달하다 빙수 달달하다 빙수 계속 심어봤어요. 계속 예. 숨을 계속 마실 때마다 광명의 밝은 빛이 온몸으로 쭉 흡입되고 달달 빙수 에너지가 쭉 들어옵니다. 내 주인은 나 자신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대신하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할 게 없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내 무의식이고 내 잠재의식입니다. 내 무의식, 내 잠재의식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합니다. 나는 그 무의식이고 잠재의식이고 그것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고 그것이 나를 구원도 해주고 나의 길이요 생명이 됩니다. 진정으로 조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또다시 이런 기회를 주시고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온전한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저가 이제 깨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미 찬양드리며 모든 감사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눈 뜨세요. 큰일 하셨어요. 박사님. 예, 예.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박사님께서 네. 저는 정말 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 막 맞춰지는 게 뭐냐면 제가 태어나갖고 네. 한 번도 엄마 등에서 떨어지질 않았대. 4살 때까지. 뭐 다른 사람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엄마를 그렇게 붙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엄마를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 그래 그래. 저 이제 그거 알았어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하고서는 그것도 제가 느닷없이 그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그때 푼수처럼 퍼주던 거를 그거를 갖다가 저는 사실 저가 뭐 누구를 이렇게 막 도와주고 그럴 때 여동생이 언니 너무 그렇게 도와주지 마 이러면 내가 야 아버지도 옛날에 그러셨대 나 아버지 닮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 퍼즐이 이렇게 다 맞아갖고 그리고 오늘 여기 집에 체면교실 끝나고 여기 오자마자 네. 제가 집 청소를 하면서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이제부터 신랑한테도 정말 네. 냉정하게 저기하고 주체적으로 내가 혼자 살면 살았지 이제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어 내가 이제는 정말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고 막 결심을 엄청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자신감도 막 붙고 그랬었는데 오늘 저는 사실 머닝코칭 하면서 이런 게 하나도 연결이 안 됐던 게 딱 연결되면서 박사님이 아까 죄책감이라고 그랬을 때 네, 네. 엄청 이 가슴이 시원하면서도 들켰다는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와 진짜 박사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 전 그거 이제 알았어요? 아니 옛날에도 알았죠. 그런데 저한테 적용하면서 저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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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사밖에 안 나오네요,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자 이제 저가 지금 진짜로 이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오케이. 자신감이 엄청 들어요. 이제 돈 생각해 보세요. 돈 생각하니까 돈이 저한테 막 굴러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막을 게 없잖아, 그제? 네네. 네, 주변에서도 저보고, 네. 러시아는 그, 저기, 장사적인 아이템이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돈이 안 돼? 이랬거든요. 장사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 아이템들도 너무 좋은데 왜 안 네. 하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가, 가게도 여러 가지 했어요. 치킨집이니 파전집이니 식당이니 했는데 네. 다 말아먹어요. 다 말아먹어요. 근데 장사는 맨 처음에 초창기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이템이 좋아갖고 네네네네. 그랬는데 하면 이상하게 어느 정도 중간 지나가면 홀가닥 망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제 다 예. 지나간 과거다 그제? 예예 진짜 지나간 과거고 저가 이제 부자 소리 들으면서 살겠는데요, 박사님. 한턱 쏘세요, 네. 나중에. 당근 쓰죠. 당근. 좋아요. 네. 자, 오늘 우리 주제는 머니 코칭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머니 코칭 이렇게 연결될 줄 누가 생각했겠어? 전
진짜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머니 마인드 코칭입니다. 머니 코칭이 아니고 머니 마인드 코칭이에요. 그냥 머니 코칭 하면은 보통 재테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득을 투자하면은 월 얼마씩 소득을 얻는다. 그냥 매득을 집에 갖고 있지 말고 은행에 예금하지 말고 그걸 여기에 투자해라. 이런 그러면은 이것이 은행 이자 뭐 이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월 얼마의 수익이 보장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이런 땅에 투자하면 이 땅이 몇년 지나면 이따만큼 된다. 그게 이제 보통 말하는 머니 코칭이에요. 그러나 설기문 박사가 하는 머니 코칭은 그게 아니고 머니 마인드, 그러네요. 그죠? 오늘 우리 적 경험 잘했습니다, 그죠? 네, 아우, 진짜, 아우. 내가 내 나의 경제, 나의 돈, 내가 살아가면서 돈 소비하고 돈 쓰고 물건 사고 등등 하는데 전부 내 무의식의 마음이 개입돼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내 무의식의 마음조차 내게 아니었네. 맞아요. 그게 내 걸로 포장돼 갖고 나도 착각하고 우리 다 착각하고 살았네. 네, 그러네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이라. 무명이라. 그러니까 이 불쌍한 중생들이 눈이 어두워 갖고 못 보는 거야. 그러네요, 박사님. 그래서 못 보니까 어리석은 중생들이 어둠 속에서 계속 헛다리 짚는 거야. 맞아요. 저 진짜 정말 놀라워갖고, 와,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되겠는데요, 박사님. 당연히 누구나 다 해야 되죠. 근데 뭐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 지금 이름 올라가는 분들 다 해드리고 싶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고하셨고 이제 마무리해야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박사님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독차지. 저기 제가 너무 다급해서 그랬습니다. 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제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저같이 어려운 분들, 이렇게 마음의 고생, 마인드가 이렇게 잘못되신 분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분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제가 할 테니까, 박사님 너무 많이 차지했다고 얄밉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쁘게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치아님 이제 최면 공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최면가가 될 거예요. 훌륭한 최면가가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 꼭 되겠습니다. 최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